천선배 자리에서 뭐 하세요? 뭐 하는 걸로 보여? 뭔진 몰라도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야, 요즘 배는 게 없지? 죄송합니다. 아니, 왜 애를 펴고 그러세요? 틀리게 말씀하셔야죠. 야, 천재는 어디 갔어? 아, 외근 나가셨습니다. 일주일 내내? 세상에, 애들 다 찾았어요? 그 여자 진술을 토대로 뒤져봤어. 연쇄살인마 한상구 사망, 네가 잡은 엄연아, 남자아이 두 명은 자살, 꼴통이라 불리던 아이는 14살의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고, 실종된 별은 너, 그리고 뽀빠이. 어떻게 하나같이 이럴 수가 있죠? 선거 딱 한 달 남았어. 우리가 잡자. 잡을 거예요. 꼭 잡아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예요. 3인방의 수종 노릇이란 게 뽀빠이야. 너무 범죄에 직접 손대지 않아. 한상구를 이용해서 내 동생을 죽인 것처럼 머리가 상당히 좋지. 누군지 알아낸 거예요? 네.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. 뽀빠이가 주검사니? 설마요. 백아연 납치 사건을 주하민이 담당한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? 이 두 사람 분명 친분이 있는 사이야. 왕 목사의 돈다발을 가져간 것도 주하민. 우리가 유고를 파고 국한주가 움직이면서 주검사가 공조 수사를 제안해 왔고. 내가 선배보다 많이 봤어요, 검사님. 악역을 할 타입이 못 돼요. 난 그렇게 믿어요. 판단은 네 스스로 해. 대신 확인해보자. 주하민이 오빠인지 아닌지.